4년째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제 올해가 그 독일에서 인도시 4.0을 주장한 지 만 10년이 됐는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독일의 하노버 메세를 통해서 많은 그 일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런 내용도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많이 하노버 메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메세에 참여해서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가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ERP나 MES나 이런 업무의 툴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인공지능 솔루션도 쉽게 플러그 앤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이런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는 이미 선진국의 뭐 선진국이라는 것처럼 구글이나 애즈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버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 플랫폼 기업들은 아직 미진하지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플랫폼 올라가게 되면, 특히 이제 MES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즈가 많이 하는데, 커스터마이즈를 하게 되면 사실 클라우드로 올릴 의미가 없거든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오프라인으로 열렸을 때 하노버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는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지만 그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1년에 인더스트리 4.0이 독일에서 처음 발의가 됐죠. 그러면서 2015년에 이걸 구현하기 위한 실제 전략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독일 정부에 독일 부처가 참여를 하고, 2016년에는 미국이 파트너 국가로 참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때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인더스트리 4.0의 새로운 비전 2030이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하노버 메세의 주제가 산업의 통합화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산업의 진화, 인더스트리얼 인텔리전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하노버 메세의 IT 버전인 세빗이 다시 하노버 메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하노버 메세는 기계, 전자, 통신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산업 기술 이벤트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AI의 그 공격 등 제조 분야의 그 접목으로 인해서 인더스트리얼 인텔리전스라는 산업 진화라는 주제로 하노버 메세가 새로운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2015년으로 인도, 2016년 미국, 폴란드, 멕시코, 스웨덴 이렇게 파트너 컨트리를 초청하는 이유는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전 세계에 제조연이 강한 나라들로 스프레드를 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올해 2021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가 파트너 컨트리로 초청이 됐습니다. 왜냐면 조립 가공에서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고객 주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건데, OC가 공장의 모습을 바꾸는 것을 보여줍니다. OC는 서비스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번 하노버에서는. 그렇지만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 뮤닉 바이라는 전 세계에서도 내놓으라는 재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네럴 리라는 회사 아시죠? 교보생명이나 이런 생명보험회사를 또 보험 첫 번째로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랙,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에서 이게 왜 중요한 기술인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잠깐 보셨을 겁니다. 비전, 2030년까지 가는 비전.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기술을 여러 가지 정의를 하는데, 아까 앞서 해주셨듯이 결국에는 ICT 기술과 제조 기술의 융합이다 라고 키워드로는 크게 정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ICT 기술이 접목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자동화를 떠올리십니다. 여기에서 자동화하고 이 인더스트리 3.0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방향은
자유라는 게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하노버에서 이 AES가 그럼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AES 관련된 활동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일단 2019년도에 하노버 분위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 사실 저는 그 AAS를 보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래 회사로 그렇고 그 산업용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드버스라고 부르는 산업용 통신 자동화 기술 쪽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장 주요한 기술인 뭐 PCUA하고 TSM, 5G 뭐 기술의 흐름. 아, 뭐 말씀드리면 2017년 갔더니 그때 그 제왕기 가장 인상적인 회사는 GE였어요. GE 프레딕스가 뭐 세상을 잡아먹었듯이 섹션, 그러니까 부스를 만들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저는 GE랑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일을 했죠. 그 다음에 했어요. GE가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다음에 STC 고도화 뭐 이런 것들도 발전시키고. 다음에 레시피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OLED, FPD,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같이 성장한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저희한테 리퀘어먼트 주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강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생태계, 사실 비엔날이 주력하는 생태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세프트 영역의 어플리케이션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세프트 마이크로세프트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시는 솔루션과 플랫폼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됐을 때 비슷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수집을 하고 추다리나 유세크 단위로 변화 또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좀 통합을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미리세프트 이하의 마이크로세프트 단위의 수많은 데이터들이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거는 초기 산업과 그 가치 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내부를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상 뭐 마이크로세프트 단위의 저희한테 하나만 보면 세 가지 화두가 이노베이션, 인스피레이션, 인터액션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노베이션은 기술들의 혁신을 사용하는 보여주는 사례이고 인스피레이션이 저는 항상 관심이 있는데 하나만은 엑스포일까요? 컨퍼런스일까요? 엑스포는 보통 전시잖아요. 컨퍼런스는 학회나 발표잖아요. 저에게 하나만은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CES도 있고 다른 모든 전시가 많은데 하나만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면 하노버에 가면 5년 동안 계속 갔는데 5천 개 강의를 들 수가 있어요. 하노버에서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는 온라인이다 보면 2천 개 정도를 들 수가 있었는데 그 엄청난 정보를 가서 들을 수 있다는 게 하노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노버의 그 탑 테마를 6가지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물류 비엔날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물류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올해에 여기서 지금 물류 보시면 엄청나게 영어로 디지털 물류 이렇게 말하는데 GPS가 들어가야 되고 바코드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베이스 들어가고 코드 들어가고 RFID 들어가고 센서 들어가고 EDI, 인터넷, 텔레메틱스, 오픈 프로미스, 클라우드, SW 다 들어가 있죠. 요거가 작동하는 물류가 엄청나게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지적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법하고 연결되거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연결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